자, 그러면은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해주셨던 명랑핫도그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랑핫도그에서 당연히 사온 거고요. 설탕 뿌려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종류가 다른 거 6가지 사왔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씩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JJTV 구독 플리즈. 자, 일단 처음 거 감자 뿌려져 있는 거부터 먹어볼게요. 안에 모짜렐라 뭔가 지금 여기 터진 거 좀 보이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랑핫도그를 먹는데 케찹이랑 머스타드가 빠지면 안 되죠. 쭉 허니머스타드 그리고 케찹도. 자, 요게 일단 어떤 맛인지는 일단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일단 먹어볼게요.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즈 들어 안에 치즈가 쭉 늘어나는. 나 이거 솔직히 기대 안 했거든요. 뭔지 알겠어. 맛있다. 이거는요 풍 모짜 핫도그 2,000원짜리인데 그 안에는 모짜렐라예요. 그 다음에 감자가 겉에 토핑되어 있는 겁니다. 맛있다. 감자도 바삭하게 튀겨졌거든요. 맛있는데요 이거 나름대로. 감자가 바삭하게 튀겨져서 감자만 뜯어 먹어도 맛있어. 아, 이게 핫도그 또 밑에 이게 또 있네, 또. 반반인 것 같아요. 매운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먹은 핫도그는 모짜 매꾸마라는 핫도그로 가격은 2,300원이며 감자 토핑 추가해서 500원. 그렇게 하면은 2,800원짜리 비싼 핫도그를 먹었습니다. 매콤합니다. 위에는 체다 치즈 이렇게 쭉 늘어나면서 들어오고 밑에는 소세지가 요놈 요거 화끈하네요. 예, 생각보다 매콤한 소세지네요. 잘못하면 땀날 것 같은데 이거. 맛있어. 네, 구현님께서 5,000원 해주시면서 크게 크게 먹는 거 너무 보기 좋으다. 저는 원래 이만큼씩 먹습니다. 5,000원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일단 먹어볼게요. 먹어보면 알 것 같아.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이거 무슨 완전 랜덤 박스네. 가차템이야. 자,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일단은 위에는 모짜렐라예요. 밑에를 먹어봐야 뭔지 알 수가 있지. 이건 모짜렐라만 들어있는데? 맞아요. 통모짜 핫도그. 자, 방금 먹은 거는요 통모짜 핫도그고요. 2,000원짜리 거기에 감자 토핑 추가돼서 2,500원. 감사합니다. 저 살려주셨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 14살 군필 여고생님께서 또 한 번 2,000원 해주시면서 핫도그 드신다길래 핫도그 사왔습니다. 당신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제 겸상을 하는 사이입니다. 김요성님께서 2,000원 후원해주시면서 안녕하세요 행님, 부평 나와바리입니다.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아유, 부평 나와바리. 부평 팬 우리 패밀리 또. 에? 나는 부평 안 살아요. 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지는 몰라요. 먹어야 알아요. 통 가래떡 핫도그입니다. 가격은 1,500원. 그냥 가래떡이 그냥 떡하고 박혀있어. 와, 이거 되게 오래 먹겠는데요? 와, 가래떡 진짜 크다. 소스를 지그재그로 그려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어렵지 않죠? 네, 다음 거 지그재그 가겠습니다. 근데 통 가래떡은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모짜렐라가 좀 나은 것 같아요. 좀 약간 이 케찹 머스타드랑도 별로 안 어울리고 제 스타일은 아닌데요. 아무튼 그러네요. 네, 턱이 아파 이거. 아, 이건 칠리 소스랑 잘 어울려요. 소스가 잘못되네 또. 이렇게 하면 소스가 지금 없어요 여러분. 소스 안 뿌리고 지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이까짐 한번 하고 그냥 먹어볼게요. 자, 남은 세 개가 뭐냐고 아까 채팅이 올라왔었는데 체다 있고요, 그리고 모짜 체다 있고요, 그냥 명랑핫도그입니다. 예, 그 세 개 가차.
여러분 모두 여기부터 1번, 2번, 3번 채팅 올려주세요. 예. 3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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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1번이 제일 많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1번. 자, 1번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머스타드 닦고 케찹을 지그재그로 뿌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까먹었어요. 아, 잊어버렸어요. 그럼요. 지그재그로 뿌려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그재그 따 해가지고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뭐가 걸릴 줄 알아야지. 존나 맛있다. 안에 체다 치즈 들었어요, 여러분. 체다 치즈가 녹혀져서 들어가 있어요. 맛있어. 제일 맛있었어, 여태까지. 와, 미쳤다, 이거. 소세지와 체다 치즈의 환상 조화. 아, 좋아. 그래, 좋아, 그냥. 어? 나 이것만 사 먹을래. 다른 것도 먹어보긴 할 건데, 이것만 사 먹을래요. 체다 핫도그는요, 1800원. 오, 괜찮다, 근데. 살짝 좀 느끼해요. 살짝 느끼한데, 케찹 딱 뿌려서 같이 먹으니까, 이게, 소세지 이게 말캉말캉 씹히는데, 체다 치즈가 녹아있어서, 그게 딱 감싸고 있으니까, 그게 입안에서 이렇게 향이 감돌면서, 치즈가 또 같이 녹으면, 아이, 존맛해! 박덕진님께서 2,000원 넣어주면서, 재훈이 형 골드버튼까지 가자! 난 다이아버튼까지 갈 거예요. 아무튼 2,000원 감사드립니다. 자, 솔직히 다이아버튼은 좀 무리고 2번이 더 많어. 오케이, 끝! 오케이, 자, 2번입니다 2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지 몰라요. 오리지널 아니면 모짜체다예요? 오리지널. 여러분들 아는 그 맛, 제가 그 가방에다가 핫도그 그 찍어 먹었을 때 그 오리지널 이거거든요? 맛있네. 자, 그럼 마지막 거 먹어볼게요. 요거는 보나마나 모짜 체다. 요거 맛있을 것 같아요. 체다 아까 맛있었거든요. 이거 뭐야? 맛있는데? 근데 제가 지금 한 입에 위에 모짜렐라가 이만큼이 모짜렐라였거든요. 근데 잘못 먹어서 그런지 지금 모짜렐라 다 먹고 지금 햄 나왔어요. 그래서 핫도그인데 반반 핫도그인 거예요. 밑에는 체다 치즈랑 소세지, 아까 체다 핫도그처럼 돼 있고 위에는 모짜렐라 치즈. 이야, 처음에 이거 얼마야? 와, 2,000원이면은 두 가지 맛을 한 번에 즐길 수가 있어요. 오, 괜찮네. 맛있어요. 예스. 자, 오늘 먹은 핫도그들의 제 개인적인 순위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통 가래떡은 꼴찌예요. 무조건 6등. 와, 가래떡 진짜 풀려. 자, 그리고 1등은 체다 핫도그입니다. 제일 맛있었어요. 그 다음을 꼽자면 모짜 매꾸마. 그 다음을 또 꼽자면 모짜 체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이 그냥 우리 명랑 핫도그. 그리고 그 다음이 머리가 아프다. 네, 자막으로 나가는 그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따, 힘들었다, 스님 애기기.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명랑 핫도그 6가지 맛을 아주 맛있게 먹고 나름대로의 순위도 매겨봤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근처에 명랑 핫도그 있으면은 한 번씩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시.